김은솔님, 신입인데요. 개강을 안 해서 여자 동기들을 못 만났어요. 뒤늦게 학교 생활에서 학교 CC 될 수 있게 저주 부탁드려요. 여자 동기들은 뭔 죄입니까? 이게. 저희 근데 그 양심이 없으시네. 요즘도 CC란 말 쓰나요? 쓰나요? 어, 쓰는군요. 아, 그래요? 궁금해. 제가 사실 CC... 아, 헤어... 아니네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뭐 잠깐만, 잠깐 깔렸어. 제가 듣기로 신여사님은 그 풀밭에서 막걸리를 드셨다. 아, 이 정도만 예, 아, 신여사님이고. 아, 일이 많아서 그런가. 예. 좀 헷갈리네. 제가 들었던 대학교는 다른 대학교였거든요. 예. 자, 리마스터를 저희도 또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고. 세상의 모든 이치를 꿰뚫고 있는 SBS 박문성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야 되잖아요. 네네. 제가 녹음을 하러 왔더니 바지가 꿰뚫어져 있네요. 바지에 구멍이 났어요. 구멍난 바지를 입고 오고 말이죠. 그리고 저희가 엊그제 봤을 때 분명히 이 외투를 입고 같이 중계를 하는 기억이 나는데. 네. 아, 그거보다 왜 뚫어진 바지를 입고 나왔는데 와이프가 아무 말도 안 하지? 아, 분명히 봤거든요. 아, 저희 실시간 청취자분들이 얘기를 해주셨는데 비번이 바뀌었던 얘기가 있어요. 현관문. 그동안 저희 주말 유나이티드에서 너무 그 형수님이 심기 불편한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아, 진짜로 그래서 나오는데 네. 뭐라 그러니 와이프가 그거 안 하면 안 되냐. 그게 계속 할 거니 그거. 야, 나는 이렇게도 연애를 시작해봤다. 이건데. 박문성 해설위원은 연애에 대해서 상당히 생각보다 파란만장한 과거를 갖고 있더라고요. 아니 뭐 파란만장은 아니고 지난번 때도 한번 뭐 나왔지만 네. 뭐 그냥. 여자를 좀 빨리 만난 거? 그러니까 첫 여자가 굉장히 옛날에 있었던 거고 그 사이에는 분명히 당연히 없었던 게 아닐 거고요. 근데 저는 좀 이렇게 오래오래 만났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뭐 초등학교 때 만난 친구랑도 한 3년. 중학교 3학년 때 만난 친구랑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교 때 만난 친구도 뭐 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와이프. 저는 뭐 사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하진 않은데 이게 몇 년 단위로 가기 때문에 저도 그랬거든요, 사실. 형수님과의 연애 어떻게 시작됐습니까? 아, 저 와이프가 이제 여대를 나왔어요. 여대 축제 때 음흠. 갔죠. 어, 아, 와이프를 만났는데 일단 딱 첫 인상이 제 마음에 들었고요. 술 한잔 먹어야 되겠다. 본격적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자. 네. 제 정신에는 저 만나면 좋아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술을 먹이고 시작을 하자. 그래서 아, 일단 예. 정신 예. 혼미하게 만들어야 그때는 되니까. 이제 뭐 이렇게 잔디밭 위에서 이렇게 술을 한잔 하는데 저는 술을 제가 그래도 좀 먹는다고 생각을 해서 네. 와이프한테 처음 만난 거니까 제가 한 잔 먹을 때 소주 반 잔 정도 드셔도 됩니다. 그랬더니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랬더니 저랑 똑같이 네. 그 자리에서 한 두 병인가 세 병을 먹었어요. 각. 저는 이제 점점 혀가 꼬르락하죠. 네. 내가 이제 좀 멋진 것 같은데. 네. 이러는데 실수하시는 거예요, 지금. 막 이렇게 하고 있고. 근데 네. 그게 술자리에서 당차고 막 그 멋있고 막 자기 어떤 생각이나 이런 걸 막 보여주는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때. 근데 어쨌든 지금 생각해보면 네. 제가 그날 술을 먹지 말았어야 돼요. 아, 지금 인생을 돌아봤을 때? 네. 아, 인생을 돌아봤을 때? 그러니까요. 그래요. 아, 현관문 비밀번호가 바뀌는 게 아니라 아예 집이 다른 집으로 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러게요. 신여사님도 스타일이 어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러는데 뭐 예를 들어서 무슨 옷을 같이 사러 가자래도 되게 싫어해요. 네가 옷 네 사. 신여사님이 김학도 씨를 좋아했냐는 질문이 있어요. 채팅창에. 네? 오히려 더 싫어할지 몰라요. 그래요. 제가 요새는 지금 싫어하겠죠. 요새 집에 들어가서 제가 숨 쉬는 소리도 싫대요. 혹시 신여사님이 옛 애인에 대해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이 방송 왜 그런 거예요, 도대체? 어, 이게 아니, 잠깐만요. 이렇게 왜 그래요? 우리 둘이 뭐 잘못했나요? 2주간에 뭘 둬볼까요? 왜 이랬죠? 아니, 원래 이렇게 사람 뒷조사 잘하는 분이니까 네. 많이 아셨을 거 아니에요? 선수들 신상 터는 걸 보면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뭐 신여사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실은 저기 그 우리 배디한테 한번 약점이 잡힌 게 하나 있긴 있죠. 아, 저거 얘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요, 이제 뭐. 오늘 왜 떼는 거야, 도대체? 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상 얘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내 연애의 끝입니다. 자이든 타이든. 이런 식으로 끝내봤다. 네. 정말 파란만장하게 끝내셨을 것 같거든요. 가장 최악으로 끝냈던 건 어떤 일이었습니까? 뭐, 최악 이런 건 없었는데, 이게 참 익숙해지지 않는 게 이거 연애 사람 관계 끝이더라고요. 전 다 아팠던 것 같아요. 저쪽에서 가장 욕을 많이 했을 것 같다. 그런 끝. 어, 진짜 그런 건 없었어요. 아, 그래요? 네, 진짜 없었어요. 어떻게 알아요, 본인이? 저쪽에서 욕하고 있는지. 지금도 욕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채팅창에서 지금 방문성에서 비난한 사람을 다 그때 앙 좋게 끝낸 사람들일 수도 있거든요. 아니, 진짜, 예, 뭐, 특별히 아, 없었어요. 예, 진짜. 예. 아, 오히려 이게 더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지금 아내분 입장에서는. 어, 그럼 지금까지 다 좋게 끝냈단 말이야?
그러니까, 되게 나쁘게 끝냈어요. 생각해보니까 아, 네? 욕을 엄청 먹었네요. 하세요. 안 좋게 끝났어요? 아니면 좋게 끝났어요? 아, 근데 이렇게 특별히 욕하고 막 이렇게 막 싸우고 이래서 끝난 건 없었던 것 같고요. 서로의 행복을 빌어주면서. 와이프 만나기 바로 전에 사귀었던 친구가 이제 네. 대학교에 캠퍼스 커플 CC였어요. 네. 그 친구하고 헤어질 때는 진짜 많이 아팠어요. 진짜 많이 아팠던 한 6개월을 왜? 정신을 못 차렸어요. 왜? 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잠깐 뭔가 어떤 뭐 함정을 절벽으로 떠밀리는 듯한 느낌인데 어떤 부분이 지금 방문성 해설위원을 지금까지 이렇게 못 잊게 하나요? 지금까지는 아니고요. 당시 6개월 정도 좀 많이 아팠고 네네. 와이프도 알아요. 아니 그걸로 포장하지 마시고 왜 그랬습니까? 헤어지기가 어렵고 헤어지기가 싫었죠. 왜? 그 사랑했으니까. 아, 사랑했으니까. 네, 진짜. 지금은. 5년인가 4년인가를 만났는데 소원한 게 서로 생기잖아요. 약간 그럴 때 약간 서로가 대면대면한 상태에서 약간 좀 이렇게 좀 쉬었다 가볼까라는 거였는데 그게 그냥 마지막으로 가버렸어요. 그때 사귀던 친구가 원래 술을 못 먹어요. 술에 잔뜩 취해서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뭐라고요? 전화해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래서 저도 전화를 들고 1시에 받았는데 아침 5시까지 서로 울기만 했어요. 네. 그래서 되게 그렇구나. 그 기억이 되게 아파요. 이게 아픈 기억이. 이거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진행형인 아픔 아닙니까? 아니죠 지금. 완전히 끝났어요? 서로 욕했어요 네 시간 동안 됐죠? 알겠습니다. 형수님이 듣고 계신 거는 이제 극복이 되신 것 같은데 장모님이 들으시면 어떨까요? 이런 질문을 참신하게 던져주셨습니다. 어떨까요? 우리 사위가 새벽 5시까지 울면서 대화도 없이 통화만 했던 그 여자는 누굴까라는 생각을 장모님이 하신다. 피디님 저희가 이따가 회식할게요. 그 편집해 주세요. 자 이미 다 인터넷에 퍼졌습니다. 이 방송은 방문성의 흑역사 만들기 프로젝트인가요? 정답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의 해설위원으로부터 총평 듣겠습니다. 생각해보니 1시부터 5시까지 통화했던 사람이 여보 당신이었어. 말도 안 되는 얘기하지 마세요. 어디서 지금 이렇게 정리 어디서 이렇게 정리 사약을 팝니까? 어디서 사약을 팔아요? 자 정리합시다. 네. 자 장모님 사랑합니다. 네 거기서 재워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장모님 이 인간이 가정법원에서 뵙겠네. 다음 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분들이 방금 전에 방문성 해설을 보내드릴 때 다음 주 뵙겠습니다 했는데 그게 아니라 4주에 뵙겠습니다라고 하셔야죠.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고 계시는데요. 그건 아닙니다.